안녕하세요. 또 다른 세상의 기적입니다. 송이모, 송이과에 속하는 버섯으로 전 세계에 걸쳐 야생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도 겨울철 야생으로 자라기 때문에 겨울 버섯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늘은 팽이버섯 효능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팽이버섯에는 풍부한 비타민 B1과 비타민 D, 키토산 등 버섯 중에서도 그 영양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D를 섭취는 필수입니다. 햇빛에 부족한 겨울에 먹으면 더 좋은 팽이버섯입니다. 비타민 D는 한시안을 설명해도 부족합니다. 핫한 영양소죠.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골다공증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비타민 D 섭취는 면역력 향상,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이 5에서 10%가 아니고 암 예방률 30에서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즘 핫한 것은 우울증 극복의 특효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울적하면 햇빛을 보라는 얘기들이 현명하셨던 거죠. 11월에서 3월까지는 일조량이 적어서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운 계절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비타민 D를 음식으로 보충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내용은 산림구단 만무상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겨울에 보약 팽이버섯 영양을 높여주는 비법은 자연 건조해 드시면 좋습니다. 팽이버섯은 양배추의 2배가 넘을 정도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팽이버섯은 놀라운 효능이 이토록 많습니다. 이 밖에 엄청난 효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팽이버섯은 자연 건조해 드시면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팽이버섯은 식이섬유가 양배추의 2배가 높고 배설 효과가 높은 버섯, 키토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의 불필요한 요소를 말끔하게 배출시켜줍니다. 일본의 에구치 후미오 교수는 하루에 100g씩 먹으면 체지방이 썰어내고 숙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버섯에는 100g당 단백질 2.2g이 들어있는데 말리면 영양 성분도 9배 정도 늘고 더 많은 알부민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알부민은 혈액량이 늘리고 간 건강에 좋은 성분입니다. 팽이버섯에는 키토산 성분이 버섯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 중성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줄여주고 간에 지방이 사는 것도 예방하고 사인지방을 빼주기도 합니다. 자연 건조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조기로 말린 후 반나절 정도 햇빛에 더 말려주세요. 말린 팽이버섯을 한 번 더 후라이팬에 덮어주세요. 처음엔 가스불을 센 불에 켜주시고 후라이팬이 달구어지면 살짝 섞어주시면 약불로 색이 노릇스름해지도록 덮어주시고 색이 변하면 다 된 것입니다. 덮어주신 팽이버섯을 식혀서 믹서기에 부드럽게 갈아주시면 됩니다. 가루로 만든 팽이버섯을 적당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시고 드실 때는 커피잔에 1티스푼 정도 넣고 차로 마시면 됩니다. 건조한 것을 믹서기에 갈지 않고 우려 드셔도 됩니다. 건조한 팽이버섯을 차로 6주간 드시면 허리둘레가 줄고 내장 지방이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MBN 청인 누설에 출연한 양경원 주부님은 출산 후 심각한 복부 비만이 있었는데 팽이버섯 차를 꾸준히 드시고 3개월 만에 16kg 감량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또 다른 세상의 기적이었습니다.